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과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들이 아유 그냥 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아요. 지난주 불확실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여러분 다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바뀔 겁니다. 시장이 이제 이번 주 바닥을 다지고 다음 주 반등에 대한 기미를 반드시 보일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오늘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한시름 이제 걱정을 조금 놓을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움직임이었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더 강하게 좀 강세를 보이면서 6만 원대 돌파 이후에도 상승 탄력을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들이었고, 자,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또 강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악재는 물론 있지만 지금 시장에 나타나 있는 악재는 선반영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우리도 뭐 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반복적으로 이제 되다 보면 이게 무의식이 되거든요. 그 어느 정도는 지금 경감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물론 악재는 맞지만 그런 악재가 장기적으로 계속 악재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이라는 이슈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고, 특히 이제 1번 내용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다. 지수가 바닥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은행주들이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티그룹과 웰스파고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국내 또 금융주들에 대한 반등세를 좀 보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실적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분위기라는 거죠.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에서 회복 양상을 보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부터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다우 증시와 나스닥일 것 같은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자, 모양을 돌려내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나스닥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나스닥도 이제 꾸준하게 바닥권역에서 지금 21선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내는 삼각수렴 형태를 띠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추세적인 부분 자체를 돌려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16,2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10,000포인트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약60% 가까이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에 대한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지금 다우 증시를 같이 한번 보더라도, 자, 다우 증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이제 고가 권역이 36,000포인트였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29,000포인트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항상 보면 이제 21선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탄력 있게 움직이면서, 자, 요 전날 7월 14일 날을 제외하고 보면, 자, 요런 이제 추세적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요런 요 7월 14일 날 자리가 일부 휩소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또 다시 한번더 미국장이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미국장이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지금 국내 증시도 그에 따른 연간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움직임 기대를 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국내에 대한 지수를 같이 한번 보더라도, 자, 국내 지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의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에 대한 상승 자체를 길게 본다면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이제 한 방향으로 훅 빠지고 난 다음에 훅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보는데 지금 이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가 한번 훅 떨어지고 다시 또 움직임이 또 나오다가 또 다시 한번 더 퍼지고 또 움직임이 나오다가 또 다시 한번 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기관 조정에 대한 형태를 지금 시장을 좀 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여기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어 있어도 고가 권역을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고가도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나타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한 번만에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다시 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조정세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좀 봐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에 대한 수급에서 외국인들 매수세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걸 봐야 되죠. 자, 지금 수급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자, 7월 14일부터 시작해서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자, 이 매수세가 어디로 들어갔냐 보면, 자,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줄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과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지수를 올리겠다. 지금 현재 지수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까지 낙폭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전반적인 상세를 보이는 가운데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저가에서 돌려내는 모습들이 이어지는 양상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상승했던 종목군도 일부 차익 모금이 좀 나타났었고, 그런 분위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은 역사적인 저렴한 최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 3일 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은 어떻게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선방이 이루어졌고, 그 모습을 보면서 SK하이닉스도 자연스러운 실적적인 선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하는 일정과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가격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세를 좀 보이는 과정인데,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뭡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바닥 권역부터 돌려내면서 삼성전자 상당히 유사한 차트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ASML 같은 경우에 슈퍼을이라고 하죠. 그만큼 EUV 장비에 대해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도 오늘 21선을 올라타는 추세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5일선을 타고 뽑아내는 모습들이었고, 자, 인텔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타는 모습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추이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면,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더 앞서 봤던 반도체 관련주들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주들 안에서도 상당한 이제 주도주에 대한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자, SK이닉스를 보면, 자,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더 연속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라는 부분에서 궁금을 할수 있으신데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을, 타이밍적인 부분을 잡아서 접근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이제, 아, 오늘 양봉 두번 적삼 떴으니까 이 자리에서 21선 돌파 이후에 골든크로스 들어가 보자
그런 판단을 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정하고, 자, 65,000에 65,000원, 자, 그리고 6만원에 6만원, 이런 가격적인 범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는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현재 이런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가장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어차피 현재는 유동성 축소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둘 다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 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65,000 밑으로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다. 오히려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가격인 거지,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한다,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대응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 벌써부터 매도 타이밍을 잡기는 힘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모아가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가져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제한되지만 지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현재 이 구간에서 65,000원대 밴드까지는 한번 강한 흐름으로 터치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결국 2분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실적을 선방을 함으로써 지금 3분기에 넘어가는 시점인데, 2분기는 항상 보면 실적에 대한 바닥권역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분기로 가면서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마찬가지로 미국장도 7월 말까지 순조로운 흐름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카카오와 네이버인데요. 자, 카카오와 네이버는 좀 더 그림을 보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자, 우선 이제 네이버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네이버가 지금 2분기, 여기죠? 2분기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 네이버가 크게, 다섯 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서치 플랫폼이라고 하는 광고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우리가 네이버라는 그 포털 사이트에는 대부분이 이제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뭐 메인 화면에 있는 이런 팝업 광고라든지, 또는 우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밑에 있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검색을 해서 우리가 뭔가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또 가장 우선순위로 뜰 수 있는 것들도 다 광고 비용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런 디스플레이 광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팝업 광고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광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 상황이 접어들면 일부에 대한 부분에서 광고비를 먼저 줄이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1분기에 조금 감소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지만, 2분기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다 봐야 되고, 커머스도 결국에는 이제 중개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네이버를 통해서 가격 비교가 이루어져서 뭐 네이버 페이를 이용한 이런 뭐 물건을 사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 판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소비가 확대가 되면서 일부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시장을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에 대한 매출에 대한 구조를 보더라도 2분기에 대한 부분에서 하방 경직성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 대한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보면서 23만원대 하단, 23만원대 하단은 저렴한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 가격대에 대한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런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대라는 거죠. 하방에 대한 하락의 한계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를 대체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라든지 또는 광고 마케팅 효과가 있는가,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이버에 대한 이런 광고로서에 대한, 포털 사이트로서에 대한 지위가 상당하고,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세를 좀 더 올려낼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주가가 한번 흔들린다면 오히려 그때는 매수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게 항상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대형주를 접근하기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을 접근하다 보면 이런 대형주는 실적 시즌에 반드시 또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해외 주식을 보시면 상당히 저렴하게 빠져있는 미국 주식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만 있지 마시고 어차피 현재 구간에서 빠졌을 때는 우리도 손해가 나지만 월가도 손해가 납니다. 외국인들도 손해가 난다는 거. 그런 입장에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 그렇게 좀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카카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카카오는 암묵적인 지금 현재 악재가 계속적으로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악재가 뭐냐면 바로 이제 분할 상장에 대한 악재인데요. 카카오 측에서는 뭐 분할 상장 자체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런 것들이 현재는 잠재적인 악재로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어떤 매력이 있는,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부분은 결국 낙폭과대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우선시되는 투자 메리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다만 다른 것은 카카오는 이제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생활 편의 플랫폼, 생활 편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카카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광고라든지 또는 이제 쇼핑에 대한, 커머스 쪽에 대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네이버에 대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성장성이라는 측면 자체가 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성장성 높은 회사들을 지금 이제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100% 다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잠재적인 악재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구간, 지금 현재 7만원 이하로 내려왔던 가격대는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지금 현재 카카오가 지금 분할 이슈가 이루어지면서 주가 계속적으로 이제 빠져 내려왔었는데, 이대로 이렇게 주가가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지수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런 갭에 대한 위치까지는 주가가 순조로운 흐름 자체를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작업 과정이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뭐 어떻게 뭐로 가든 도로 가든 8만원 선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한번 올려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적인 기업들 뭐 아마존이나 또는 메타에 대한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알파벳도 그렇고요,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함께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인데, 결국 미국장이 상승할수록 앞서 봤던 삼성전자나 SK이닉스 그리고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미국장과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이 올라야지만 지수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낙폭과대 개별주들도 여전히 좀 더 주목하고 보자. 자, 2분기에 중요한 실적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환율에 대한 부분, 하나는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요 두 가지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자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화요일, 내일이죠. 내일 오전 8시 30분에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주식 공개 방송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7월달 시장이 바뀐다 정말 바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계좌를 다시 한번 더 부모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또는 주식창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일장에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건 낙폭과대 또는 개별주도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덱스터부터 한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특수효과 관련으로 이제 작년에 큰 수익을 봤던 기업이었어요. 올해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덱스터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겪어왔던 자리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최근 뭐 넷플릭스가 간밤에 좋은 모습 보였지만 컨텐츠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확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특수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덱스트 같은 이제 우리가 그래픽 스튜디오 회사들이 다시 한번 더 효과를 볼 수밖에 없고 VFX 효과를 볼 수밖에 없던 부분들이니까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우리가 이제 상신 EDP. 자,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에 납품이 들어가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 과정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이제 보시면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던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또다시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도 또다시 한번 기관이 매수를 할 때마다 주가가 빡빡 올라가는 기관에 의한 적극적 매수가 이루어지는 종목이라고 보고 좀 더 변화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돌파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그 위에 있는 19,000원대, 20,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죠.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좀 이제 인크로스. 자, 요거는 이제 광고 회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광고 분야가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광고 집행 건수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져버렸고, 대신 최근에 이제 권리락과 이제 무상증자가 있었는데, 무상증자 이후에도 주가 더 빠졌어요. 저는 조금 과한 하락이라 보고, 요 인크로스 한번 관심있게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광고 집행 건수 줄더라도 실적이 적자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광고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업수익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저렴한 가격대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PR 밴드로 따지면 약 30배, 35배 정도 얘기를 하는데 현재 27배 수준입니다. 1분기 실적 기준으로.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목도 함께 보셨고요. 자, 내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나머지 내용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